마치 태풍이 상륙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 지역에 종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 신고가 이어졌고 건물 밖 천막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나 병원도 업무를 중단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입니다. 하늘색 커다란 쓰레기통이 나뒹굴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도로 표지판은 떨어져 나갈 것처럼 휘날리는가 하면 한쪽에선 입간판이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성인도 휘청일 정도로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걸음을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데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눈에 먼지도 들어가고 힘들었어요.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 서해안을 비롯한 내륙에는 강풍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과 남쪽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진 게 원인인데 초당 순간 최대 풍속은 예산 19.4m, 금산 17.6m, 천안 16m, 대전 13.1m 등으로 태풍이 상륙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전 상서동 한 공장에서 철판 지붕이 뜯겨져 날렸는가 하면 서구 둔산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졌고 당진시 송화읍에서는 주택 외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대전 30건, 세종 1건, 충남 24건 등 모두 5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진료를 위해 건물 외벽에 천막을 세워놓은 보건소 등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양대병원과 선병원이 각각 선별진료소 2개씩 4개를 철거했고 세종과 천안 등에서도 선별진료소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대전 유성보건소는 전체 9개 중 5개를 철거하고 나머지 텐트는 끈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단단히 고정해 위급 환자만 진료를 이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검체 채취를 진행하는 드라이브 스루 등 일부 선별진료는 오늘 강풍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강풍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고 감사히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